안녕하십니까. 덴버TV의 덴버TV입니다. 오늘은 봄맞이, 트럭 내부 대청소를 하려고 나왔는데요. 아,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근데 황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와이프가 저 자기 차 세차 좀 해갖고 오라고 와이프 차를 타고 왔는데, 와이프 차는 지금 현재 렉스턴 스포츠인데요. 왜 황사 보이시나? 아, 너무 더럽죠. 저는 오늘 이걸 자동 세차를 할 겁니다. 힘들어요. 너무 커가지고. 제가 출근할 때 지금 이제 벨로스테인을 타고 다니는데, 간만에 이걸 타니까, 아, 제가 옛날에 이거 승차감 존나 좋았다고 막 그렇게 깠는데, 이거 승차감 존나 좋아요. 베렌타다가 이거 타니까 낭창낭창하니 약간 배 타는 느낌도 나고, 예. 좋네요. 청소 준비물은 이제 교환할 이불하고 걸레, 그 다음에 워셔액도 좀 보충 좀 해줘야 돼서 갖고 왔습니다. 자, 해볼까요? 15도하고 바닥 이제 닦아야 되는데, 아, 좀 쉬었다 하려고. 아우, 됩니다. 아, 아, 천장도 해야 되구나. 아씨.
거의 다 했고요. 화물차 에티켓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 건데, 우리가 저 대기 탈 때 있잖아요. 이렇게 대기를 타면은 보통 이렇게 의자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다리 올리고 이렇게 대기 타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밖에서 문을 탁 열어버리면 깜짝 놀라거든요.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기대는 사람도 있어. 갑자기 문 열어버리면 이렇게 슉 한 2m 되거든요, 높이. 그러니까 화물차 그 친구들한테 갈 때 반갑다고 문 팍 열어보면 안 되고 반드시 노크를 하고 본인이 창문 열거나 본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에티켓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깜짝 놀랍니다. 그냥 문 팍 열면 엄청 깜짝 놀래요. 똑똑해도 깜짝 놀라는데 그런 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. 그리고 보조석에 탈 때 여기는 방이에요, 방. 우리 화물차 기사들은 여기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이거 타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. 예. 보통 이게 승용차 타듯이 신발 신고 타보잖아요. 쌍욕 나갑니다, 쌍욕. 예. 그래서 저 화물차 분 뭐 친구나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렇게 차 탈 때는 반드시 그 신발장에다 딱 신발을 넣고 올라 탈 수 있도록. 예.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보조키에요. 보조키 케이스인데 이거를 차 외부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짱 박아놓거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키를 안 가져왔어요. 청소하러 와갖고 키를 안 갖고 왔는데 이걸로 문 열고 안에 이제 메인키 갖고 이제 딱딱 열었는데 화물차 기사들은 이런 키 같은 거 보조키 외부에다 하나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제가 한 번은 저도 한번 당했는데요.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문을 못 따요. 한번 잠겨버리면 키 수리점에다가 이렇게 불렀는데 한 세 군데 왔나? 세 군데 와가지고 세 번째 온 사람이 문을 결국은 땄거든요. 그만큼 이게 문 따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요즘 차들은 수입차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문 열리는 방식이 이제 딱 전자식이니까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. 키를 안에다 놔뒀더라도 문이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 놓는 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딱 빛을 발하는 거죠. 네,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. 저도 한번 당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. 세차 다 끝났습니다. 오늘 봄맞이 만식이 트럭 내부 세차 완료했고요. 여러분도 봄맞이해서 실내 화물차 실내 청소해보는 건 어떠세요? 빡셉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